진짜 딱 잠을 잔다. 세상 모르고 잠자는 시간은 27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와 정신적인 공부하는 사람은 밤에 합니다. 그 우리가 잠을 잘 때 에너지는 음이 다스리는 시간이에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꼭 만들어 환경을 만들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안 어렵게 살게끔 돼 있어요. 내가 더 답답하면 내 잘못이 70%고 그 사람이 더 답답하면 그 사람이 70%인데 오래 자면 오래 잘수록 너는 힘이 더 떨어지는 게 낮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이 남을 욕합니다. 절대 내가 안 풀립니다. 과거의 지도자형하고 미래의 지도자형이 달라.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자야 되죠. 잠자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24시간 중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면 몸을 이렇게 다시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시간이 있는 게 잠자는 시간입니다. 몸의 충족도 시키고 영혼도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육신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육신도 운영을 해야 되고 내 영혼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영혼이 내 잠 잘 동안에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수면을 하는 동안에 영혼도 자기 할 일을 좀 해야 되고 이것도 육신도 이게 좀 에너지를 다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잠자는 시간에 육신의 무슨 탁한 거를 잡아였다. 여러분 잠자는 때 잠을 잘 자고 나면 이걸 전부 다 모든 몸으로 배출을 합니다. 이게. 잠을 잘 자면은 독기도 배출을 하고 물질 중에서 독성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내보내려면 다른 활동을 중지하고 수면을 해주면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육신을 보호하는 데에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일 일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관리를 잘하면 건강해지죠. 건강해지고 영혼도 일일 일일 관리를 하면은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잘 때 이렇게 영혼들이 하는 일이 또 있거든요. 자연과 같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잠 잘 때 또 우리가 처음에 저녁에 어떠한 또 대화를 하고 자느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자느냐, 어떠한 운동을 하고 자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잠잘 때 우리가 이런 게 소화되는 이 능력이 다 틀리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일에 질량 약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질량이 약한 일을 한다, 질량이 약한 행동을 한다 이런 거를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육체가 노동을 하는 그러한 일이 많고 질량 약한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육체가 노동을 안 하더라도 말을 해도 지저분한 아주 질량이 낮은 것을 주고받다가 보면은 내 영혼이 굉장히 피곤하죠. 영혼이 피곤하게 하고 내 육신이 피곤하게 하면은 수면을 잘 못 합니다. 그래 되면 이 건강에 내일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잠 잘 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질량 있는 생각을 하고 질량 있는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저녁에 잠을 자더라도 한 2시간, 4시간 이래 자도 개운합니다. 지저분한 이런 에너지 질량을 갖다 이었을 때 하여튼 뭐 7시간 자도 안 개운하고 12시간 자도 안 개운하고 그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데 굉장히 안 좋아지죠. 이게 저녁에 우리가 잘 때 자기 전에 어떤 대화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정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자기 전에 이거 많이 털어놓죠. 털어놓고 자고 나니까 어때요? 안 피곤해집니다. 아침에 일날 때는 조금 그래도 잠을 설쳤으니까 그런데 조금만 활동하니까 그냥 확 돌아오는 거죠. 이 에너지가 이렇게 운용이 되면서 뇌를 갖다 피곤한 데서 없애주는 겁니다. 그게 왜? 영혼의 질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것은 영혼의 질량을 엿는 겁니다. 영혼의 질량을 좋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활동할 때 이게 표가 나는 거죠. 많이 안 피곤한 거죠. 그런 것들이고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나면 영혼이 피곤해요. 자고 나도 안 깨어나고 많이 잤는데도 안 깨고 난 겁니다. 그런 것들이죠. 이게 그 겨울에는 이제 그 밤이 길죠. 겨울에는 밤이 기니까 우리가 겨울에는 공부할 시기라 그랬죠.
내 몸도 다스릴 시기고 공부도 할 시기고 이렇게 해서 내년 봄에 이제 아주 활발하게 우리가 펼쳐야 되는 그런 시기죠. 이렇게 겨울에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이렇게 그 노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어제 겨울에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재밌게 지내야 돼. 저녁에도 아주 재밌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보통 보면 저녁에 술을 마치면서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하던데 저녁에 어지간하면 술 먹지 말고 안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안 좋은 이야기는 듣지 말고 좋은 이야기만 들으라는 얘기. 안 좋은 이야기도 낮에 듣든지 저녁에는 어지간하면 피해야 돼요. 저녁에 뭐 조금 안 좋은 이야기인데 저녁에 좀 하자 그러잖아요. 저녁에 나 안 한다. 도끼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안 할수록 좋습니다. 낮에 우리가 저녁에 잘 휴식을 하고 낮에 이걸 들으면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그 피곤하게 해놓고 저녁에 도끼를 엿버리면 그만 여기서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간단하고 아주 재밌는 좋은 이런 것들만 하고 음식을 먹어도 탁한 거를 많이 먹지 말고 아주 좋은 거 또 이렇게 질량이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건강을 잘 보내는 것은 내년을 위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이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싶죠? 많이 하라고 잠을 안 재워주는데 그 뭐가 잘못된 겁니까? 몸이 이어서 지금 잠이 오지요? 자세요. 사람이 잠이 올 때는 자고 내가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일을 하고 싶으면 일하고 이것이 자유입니다. 여기 자유지. 지금 자고 싶은데 자지 말라는 사람요 내한테 좀 일러주세요. 그 사람 내가 혼낼 테니까. 내가 요 안전자리에서 잠이 올 때는 잠을 안 잘랐고 이래 하지 말고 자세요. 문제는 운전할 때 잠이 온다고 자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데 요쪽에서 얼마나 좋아요. 법문 속에서 잠이 오면 자고. 내가 이 법문을 들으면서 잠이 온다고 해갖고 잔다고 해가지고 내가 법문이 여기 지금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공부하러 오면 여러분들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된 조상들과 인연이 된 이 신들과 모든 이 신장들과 전부 다 문이 다 열려갖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 열심히 공부를 내가 깨치면 내 신들도 같이 이 호흡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변하니까 신들도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내가 혼자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하고 연결돼 갖고 있는 이렇게 이쪽에 우리가 같이 왔다고 해서 신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와서 공부를 딱 할 때는 동서남북 문이 싹 열리고 우리 조상들, 우리 신들, 우리 담당 신들 전부 다 문 다 열어놓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되는 만큼 신들이 역할하는 게 다 달라져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잡으는 것은 딴 데서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서 잡으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괜찮고 우리가 잠은 밤에 자야 안 됩니까? 그런 생각도 버리세요. 너 조건에 따라서 잠을 자면 됩니다. 이제는 밤낮이 없습니다. 없고 밤낮을 가리는 거는 누가 가리느냐 하면 육신으로 노동을 하며 일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저녁 되면은 시간이 되면 자고 아침 되면 일찍 일하고 요렇게 하는 것이 인체의 최고 리듬이 이제 좋아지는 요런 환경들이 있고 또 우리가 좀 탁한 것들이 있을 때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밤에 어떤 시간이 되면 너 안에 육신에 있는 탁한 에너지를 막 밖으로 밀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지구 안에는 이 압이라는 것들이 3대 7로 이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간이 돼서 음기가 쓰릴 때, 양기가 쓰릴 때 활동되는 게 이게 틀립니다. 운용되는 게. 이게 해가 지고, 이게 달이 뜨고, 뭐 이럴 때 달도 어떤 보름달일 때냐, 초생달일 때냐, 중간달일 때냐 따라가지고 전부 다 이거 압이 다 틀립니다. 이게. 저쪽 이제 큰 달이 뜰 때는 물이 저쪽으로 땡기가고 지구 안에 물이 지구가 둥글지요. 물이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물이 둥근데 붙어 있다는 물이 저쪽에 잔잔한데 이쪽에 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 물이 붙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붙어 다니느냐? 지구에서 붙어 갖고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지 위에 걷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하는데 지구가 돌고 거꾸로 있어도 우리는 걸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예?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 아, 이게 함수를 맞춰놓으면 그렇게 운용되는 거거든요. 아, 3대 7의 함수가 맞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밤에 이렇게 잠을 이렇게 잘 자는 것은 내가 탁한 것들, 그래서 왜 자고 일라고 나면은 입이 쓰지요. 탁한 걸 밀어냈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탁한 것들은 막 밀어, 독기를 전부 다 밀어내는 게 밤에 일어납니다. 70-80%가 밤에 일어나거든요, 요게. 그래서 일어나면 입이 막 씁니다. 그러면 입 헹가갖고 내고 나면 조금 개운하고.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좀 사워서 하고 나면 개운해지고 이제 좀 돌아온단 말이죠. 이런 것이 몸 안에서 탁한 거를 밤에 밀어냅니다. 음기가 성형할 때. 요럴 때 푹 자면 인체 리듬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합동작전을 해갖고 이 탁한 것들을 밤에 밀어내거든요. 이 한자들 되는 사람은 저녁에 잘 자는 게 좋습니다. 낮에 잘 자는 것보다 밤에 잘 자는 게 좋고, 우리가 이제 이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밤에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좋고, 낮에 좀 쉬는 게 좋고, 이런 거예요. 그럼 육체적으로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 낮에 왕성하게 일을 하고 저녁에는 잘 쉬어주는 게 좋고, 그랬다면 우리 안에 지금 밤에 하는 일이 탁한 거를 밀어낸다 하니까 탁한 이 에너지만 지금 이 기운만 그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낮에 있었던 모든 안 좋은 일, 안 좋은 기억 이런 것들도 밤에 전부 다 삭제합니다. 이렇게. 네? 삭제할 거는 삭제하고 니한테 유익한 거는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 이거는 자연이 스스로 운용을 해서 이끌고 운용하고 다 해주는 거예요. 한참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밤낮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공부 시기가 되면 밤에 잠을 안 재워요. 잠을 안 재우는 것은 우리 공부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저 지도자 공부할 때는 저녁에 밤에 공부하면 참 잘 됩니다. 낮에는 기운이 산만하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신들도 다른 일을 지금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도 잘 안 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녁에 밤에 이래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잘 자면서 이렇게 공부를 조금씩 시간을 조금씩 내서 하면 되고, 내한테 시간을 많이 줬다.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지금 없다. 이런 사람은 밤에 공부하면 좋습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밤에 공부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낮에는 자니까 멋대로 안 돌아다니서 좋고, 안 돌아다니면 돈 쓸 일이 없어 좋고, 경비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공부했으니까 따로 여비를 따로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밤에 이렇게 그 잘 재워놓으면요, 낮에 공부하라 그러면 어디 돌아다니고 싶어서 안 돼가지고 돌아다니려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함수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게 진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올 때는 자고 내가 잠이 안 올 때는 그 시간에 공부를 시키려 하는구나 이러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잘났고 자꾸 뒤적거리면 너는 싸우는 거예요. 잠이 안 올 때는 그냥 내가 물도 이렇게 한 잔 하고 그러면서 탁 앉아서도 공부해보고 앉아서 공부를 딱 해갖고 정상적으로 네가 공부를 했다면 조금씩 재워줍니다. 자꾸 누워서 뒤척거리면 아주 잠도 아니고 안 잠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완전히 안 잔 게 조금씩 자요. 조금씩 자는데 시간 다 빼봐도 2시간밖에 못 자. 요렇게 시킨단 말이죠. 그 내가 뒤척거리고 내가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누워서 뒹굴거려서 그래. 잠을 잘 자려면 내가 이왕 내가 공부시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상자들을 그렇게 공부시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2시간이라도 탁 자시에 바르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내가 기도하듯이 그리고 탁 명상을 듣듯이 이렇게 해서 공부를 탁 하고 법문을 듣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탁 씻고 딱 누워보세요. 잠 딱 재워줍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들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누워서 듣든 화장실에서 듣든 TV제가 듣든 들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좋다고 듣지요. 시간 지나보세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알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이건 누워서 못 듣습니다. 본인이 누워서 듣게끔 안 돼. 천지도 모르니까 지금 누워서 듣지. 이건 하늘의 법이 내려오는 중이라. 미래에 우리가 살아나갈 이 법을 지금 하늘에서 지금 내려와서 이걸 지금 설하는 중이에요. 이걸 누워서 내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 참 기가 찬 지금 이거 행운을 누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누워서 이렇게 듣지요. 천지도 모를 때는 놔두는 조금 알만한 게 누워서 듣는다. 네 몸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압니다. 내 삭신이 비틀어져 못 일라요. 법을 함부로 대해가지고는 그 법이 너를 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게라. 천지도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게 천지도 모를 때는 아무리 갖고 법을 던지도 내가 안 말다네. 알만한 게 그렇게 한다. 그때는 법의 힘이 너를 다스리죠. 무섭습니다. 앉아서 일어나질 못해. 네가 누워서 못 일라. 그렇게 누워있고 싶더냐? 이래갖고 100일만 누워있거라. 이래갖고 못 일라. 경험한 사람 몇 명 있을 텐데. 못 일랍니다. 응? 네가 아무리 일라고 싶어도 의사가 와서 이렇게 바뀌어도 그 못 일랍니다. 강 씨가 와도 못 일라. 아, 법의 힘이 그만한 겁니다. 몇 명 경험한 사람 우리 두 반 몇 명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움직이지더냐고. 그런 거예요. 법의 힘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지금 내주고 있지만 이 법이 작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귀한 줄 알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접할 때는 우리 얼마나 연습만 해서 기도하는 연습. 앉아갖고 얼마나 이렇게 간세보탈도 찾고 이렇게 하는 거 열심히 이렇게 하듯이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하듯이 100일만 딱 하면 소원 다 이루어집니다. 법은 말이죠. 내가 함부로 대하면 그만큼밖에 기운을 못 얻는 거고 아주 가슴 깊이 받아들이면 그만큼 법의 힘을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법이에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아주 귀한 선물이 될 것이고 천하게 여기고 그냥 함부로 여기는 사람한테는 딱 그만큼밖에 작용을 못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24시간 중에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이 분배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늘이 해야 되는 역할의 시간이 있고 땅이 해야 되는 역할의 시간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의 시간이 골고루 주어져 갖고 있는 게 3대 7의 법칙, 4대 3대 3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늘이 일을 해줍니다. 잠을 잘 때는 너는 재와 놓지만 하늘이 무슨 일을 해주느냐? 네가 오늘 하루에 있었던 것을 잊어버려야 될 것은 전부 다 잊어버리게 해주고 네가 스스로 네가 이게 배출을 못하는 탁한 기운은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또 네가 뭔가 이렇게 그 힘들게 만들어놨던 이 기운을 되살려주고 이런 일들이 잘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있었던 걸 전부 다 기억하는 것 같아도 꼭 네한테 필요 없는 게 들어와 정보가 들어와 있는 거는 밤에 잘 때 전부 다 지아픈다. 서로 내뿐다. 그리고 이거는 우선 가지고 있어야 될 것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자연이 스스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이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식기간이 있다. 휴식기간. 휴식기간이 해주는 게 대자연의 힘, 땅이 해주는, 지가 해주는 일이다. 그 다음 40%는 내가 하는 일들을 내가 담당하는 게 40%를 담당하는 거예요. 요때는 깨어있는 거죠. 살아있고 깨어있고. 이 모든 정보를 내가 흡수해야 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고 이걸 저장해서 뭔가를 이렇게 노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런 거거든. 그래서 요는 잠은 굉장히 소중한 모든 역할 중에서 잠이 해결해 주는 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푹 자면 기운이 대소산하고 모르던 것이 다시 기억을 떠올리고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해 주어갖고 우리한테 새로 힘을 갖게 해준다. 힘든 것을 힘을 회복시켜 주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정리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
우리가 뭐 8시간, 7시간 뭐 이렇게 잔다라고 하는데 네가 아주 진짜 딱 잠을 잔다. 세상 모르고 잠자는 시간은 27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설잠, 디비잠, 뭐잠 뭐 이래가 막 이런 잠을 자는 거예요. 뒤측잠 뭐 이래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다음 뭐 이렇게 그 비몽 사몽잠 뭐 이런 거 뭐 꿈꾸는 잠 뭐 이런 근데 27분 진짜로 도둑질을 하려면 27분을 찾아라. 그때는 들고 저쪽에 던지놔도 못 일. 그때 다음치 가면 되거든. 그런 게 우리한테는 시간이 주어지는 이 하루 24시간 중에 무엇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하루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인연법을 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따라서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너는 잠자는 시간이니까 들고 업어가도 모를 때다. 여기 나와요. 사람마다 다 시간이 틀리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27분은 내가 진짜 잘 때. 귀인들이 잠 안 자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뭐 7시간, 8시간 자야 되고 또 공부할 때는 우리가 피곤해도 견뎌야 되는 게 한 6시간, 뭐 5시간 자도 되죠. 어떤 때만 조금씩 3시간씩 자고 이거는 오래 그렇게 못 한다 이거지. 한 5시간 정도는 자야 그냥 오래 지속할 수 있다. 그다음 7시간 자면 어떻게 뭐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가 이제 전부 다 달라지는 거죠. 정확하게 잘라놓은 것이 8시간 요래 딱에 3등분 잘라놓은 거죠. 3등분 잘라놨는데 이것이 우리가 3등분으로 자르면 안 되고 3등분을 자르는데 4대 3대 3으로 잘라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가 휴식 시간을 30% 하고 그 다음 잠자는 시간 30% 하고 내가 일하는 시간을 40%를 해야 돼. 그렇게 잘라야 된다. 이제 뭐 기인들이 이렇게 잠을 2시간씩밖에 안 잘 때가 있어요. 문성민 같은 사람은 요새도 한 2시간밖에 안 잘 거예요. 나이가 90, 이게 노인인데 90대잖아요. 그런데도 2시간밖에 안 자요. 근데 하루 종일 나가고 강의하고 누구 만나고 스케줄을 하루에 7개, 12개씩 해도 그래도 견디낸다니까. 그래도 이 젊은 사람보다 더 펄펄해. 그 수행원들이 따라다니며 몇 개월을 못 버티네요. 뭐 때문에 못 버티? 잠 때문에 못 버텨. 잠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자도 되니까 수행원도 그렇게밖에 안 재우는 거야. 그래 못 견디는 거지. 어디 가서 이렇게 이 강의 강론하고 무슨 이렇게 설교하고 뭐 이렇게 또 만나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고 시간이 한시 되면 마치잖아요. 그럼 빨리 마쳤잖아. 한시 되면 마치 빨리 마치는 그 양반은. 빨리 마치니까 마침 어떻게 됐는데 내 수행자들 전부 다 불러 수행원들 불러가지고 여기에도 또 한 대 이제 설교를 요거 하면 한 5시까지 하는 거야. 안 재우는 게네. 그래놓고 인자 잘라 그래. 그래갖고 잠은 7시 되면 일나거든. 일나면 수행원들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만 수행하다가 며칠은 견디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뭐 이게 전용기 타고 가면 옆에 이렇게 가면 저쪽 구석에서 캐고 자고 저쪽에 누구하고 만나고 있으면 저쪽 구석에 얼른 숨어 자겠죠. 이 카메 돌아다니.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몇 개월 못 버텨요.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스승님 같은 사람은 잠을 많이 안 잔다 이 말이에요. 휴식하는 시간은 있을 때 잠은 많이 안 잔다. 근데 이런 건 특수한 이 일을 하는 사람들. 근데 기인들이 있죠. 근데 잠은 되도록이면 일반인들은 잠은 푹 자두는 게 좋다. 그게 뭐든지 탁한 거를 정리해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려면 낮에는 하루 종일 있어도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가 뭐 벨러 그래도 냄새가 많이 안 나. 자고 일려면 입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고 여기에서도 많이 나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자고 나면 전부 다 바깥으로 탁한 걸 다 밀어내거든. 이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샤워를 해주는 게 샤워하고 나면 개운하다 이 말이에요. 양치하고 샤워하고 구슥구슥이 다 닦아내 불면 시원한데 그게 전부 다 이게 바깥으로 다 밀어낸 것들이 쌓여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찍어 보면 씹단 말이에요.
탁한 글을 쭉 밀어내 뿐이다. 그게 이제 잘 때 하는 역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탁 씻고 구석구석이 씻고 나서 머리도 싹 안에들 씻고 막 탁 털고 나면 개운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 문지 묻어서 그런 게 안에서 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의 우리가 잠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도끼도 잘 때 밀어내. 그래서 환자들은 먹고 재우고 먹고 재우고 하는 게라 잘 때 또 이 탁한 걸 밀어내야 되니까 자꾸 잠을 많이 재우는 거라. 그 잠을 내가 못 자고 할 때, 그런 때가 올 때는 네 공부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잠을 지금 안 줄 때는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조금 가르쳐 줄 테니 수행을 할 때 어떤 때는 잠을 잘 때, 어떤 때는 밤에 오전에 잠이 안 오는 거라. 잠이 안 오니까 이렇게 뒤치기고 저렇게 돼. 잘 낫고 이러면 더 피곤하고. 근데 요럴 때 딱 밖에 나갔고 탁 참선하고 내가 앉는다라든지 뭔가 노력을 한다든지 요래 조금 하고 나면 이제 잠이 잘 와요. 뭔가 내 자신을 다스려보고 노력해보고 요렇게 좀 그래도 노력을 좀 하고 나니까 재워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애를 들어서, 애를 들어갖고 내가 이제 그 뭐 어를 탁 집어 해주기보다는 스승님이 이 제자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저놈이 맨 농띠를 치고 딴짓을 하니까 저게 밤에도 쾌쾌 자고 지랄하니까 잠을 못 자게끔 딱 끊어놔 본다. 끝까지 막, 스승님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저거는 막 밤에 잘 나빠 막 오만 짓거리를 다 하는 게라. 어떻게 하면 재워줄 거냐. 밤에 이놈아 조용할 때 저거 갖고 네 공부를 갖다가 한두 시간이라도 좀 해. 그럼 하고 나면 내가 보니까 공부해서 그때는 자도 그냥 자게 놔둔단 말이지.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이게 뭐가 이렇게 좀 다른 이것만 하고 자꾸 하니까 이놈아 네가 잠이 오는 거 안 봐라. 딱 그러나 보거든. 잠 못 자요. 평소에도 잠 못 자게 한 게 아니고 뭔가가 조금 이게 밀렸다 이거지. 밀려서 이게 인자는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니까 공부와 정신적인 공부하는 사람은 밤에 합니다. 낮에보다 낮에는 일상생활에 이렇게 하고 공부는 밤에 하는 게 아주 조용할 때 기운이 처음 다 내려앉았을 때 이럴 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다 이 말. 처음부터 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하에 언젠가 가다 보니 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밤에 잠 안 올 때는 공부하라고 안 오는 거다. 그걸 내가 조금 그렇게 하면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다시 잠을 자도 될 때를 만들어준다. 공부에 뭔가 초점을 못 잡아 또 살살 요르고 있다고. 또 잠 안 자지. 못 자지. 이제. 요렇게 되는 거거든. 이제 요런 거를 이제 한번 따봐야 되겠지. 만져보고. 그 우리가 잠을 잘 때 에너지는 음이 다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활동할 때는 양이 다스리는 시간에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힘을 쏟는 일을 하지. 저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그 어두워질 때는 음의 기운이 도래하는 거거든. 음양의 기운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 기운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서 뭔가 활동할 때가 있고 달이 이제 운용을 할 때 뭔가 활동을 할 때가 있는 거라. 이렇게 음은 물의 힘으로 돌아가고 달의 힘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한테 이렇게 몸에 다가오는 이 압이 틀려요. 밤에 우리한테 이게 압이 쪼우는 게 틀리고 음기가 돌 때 양기가 지금 돌 때 우리한테 압이 들어오는 게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 되면 아주 그 이게 너구나 다 풀릴 수가 있고 전부 다 싹 풀어놓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모공도 풀고 뭐를 풀고 다 할 수가 있고 이 아침이 되면은 이게 싹 정리가 돼갖고 해가 올라오는 양의 기운이 도래할 때는 요걸 갖다 정리를 딱 해갖고 또 이제 뭐 노부터 같으면 작업 시작 뭐 이렇게 탁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우리가 잠은 음의 기운이 돌 때 청하는 것이 우리한테 신진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양의 기운이 도는데 잠을 자면은 이것은 신진대사가 정확하게 운영이 안 돼갖고 자고 일라도 피곤한 거예요. 이 피부들이 다 못 잔다 이 말이죠. 못 쉰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피곤해서 잠을 자는 거로 자는 거지 뭐든지 안정 속에 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낮잠은 잠깐 자는 거라야 되고 오래 자면 오래 잘수록 너는 힘이 더 떨어지는 게 낮잠이에요. 밤에 자는 거는 푹 자는데 힘이 솟아나고 이렇게 이 상충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밤일하고 낮에 자야 되는 사람은 그 대가를 더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고통이거든요. 이 고통 속에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지간하면 안 해야 되는 건데 행거니까 뭔가 대가를 더욱 지불해야 돼. 왜? 건강도 더 나빠질 것이고 뭔가가 리듬도 더 깨질 것이고 더 이 뭔가가 이게 혼동을 만들어낼 것이고 하여튼 이러한 대가를 더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요게 이제 그 낮에 일하는 사람, 밤에 일하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는 게 틀리게 해줘야 되는 원리예요. 이게 우리가 건강한 사람, 건강한 이게 몸을 유지하려면 밤에 잘 자야 된다. 그것도 11시에서 그 이제 자시라 그러죠. 자시. 야, 자시에 요 잘 자야 된다. 이 1시 사이에 잘 자야 된다. 우리가 많이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라는 것은 내가 고집이 세든 내 주위가 세든 내가 잘났고 내가 지금 내 공부를 안 해서 어려워진 겁니다.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어려워지는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만일에 어려워지는 데 우리가 원인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매가지 잡아야 되고 부처님 아주 막 그 이거 머리 뜯어야 되고 부처님 머리는 없나? 그는 아주 뭔가 전부 다 우리가 잡아매가 다 뜯어야 돼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끔 만들어 환경을 만들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안 어렵게 살게끔 돼 있어요. 조상들이 전부 다 우리가 뭔가를 이건 잘못 이렇게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깡그리 없는 데서 태어났거든요. 우리 2차 대전 이후로 우리 태어난 거 한번 보십시오. 깡그리 없는 데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깡그리 없는 데서 태어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났고 그때보다는 지금 다 좋아졌거든요. 좋아졌는데 지금 어려워지는 사람이 아주 내 몸이 어려워진다든지 내가 삶을 잘못 살아가지고 나중에 망해뿐다든지 뭔가 어려움을 내 고집이 세가지고 어려우면 내가 좋아질 거를 자꾸 막고 있다든지 뭔가 이유가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것들을 팔은 안으로 굽고 내 거는 내 허물을 내가 못 봐가지고 전부 다 남 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 탓을 해도 되는데 하는 만큼 또 어려워져요. 또 누구 탓을 하면 또 어려워지고 내가 어려워진 게 남 탓인 줄 알고 남 탓을 하면 또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많이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 탓을 안 하는 연습을 해가지고 안 하기 시작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많이 나빠진 거 애를 갖다 나빠졌는데 콩팥 하나 띠 내비렸어요. 이렇게 내가 남 탓 안 하기 시작하니까 콩팥이 다시 생기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렇게 없어졌지만 거기서부터 더 떨어지지는 않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고 좋아짐이지 콩팥이 다시 갓 붙은 게 이렇게 들어와갖고 내 배속으로 들어와갖고 다시 생기지는 않는단 말이죠. 요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을 떨면 떠는 만큼 뭔가를 하나 잘라 내삐려야 되는 거예요. 내삐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또 어떻게 할래? 또 미련 떨면 두 개 잘라 내삐려야 돼. 여기서 어떻게 할래? 또 묻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미련 팔면은 한 개 또 잘라야 된단 말이죠. 이런 미련한 짓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다 배워놨어야 될 걸 그리고 지금은 전부 다 환경이 개하는 데에서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사는 거를 지금 여기서 물어야 되는데 이런 거 공부가 한 개도 안 되고 기복만 하러 가고 무릎만 꿇러 가고 빌면 주는 줄 알고 아주 잘 되게 해줄 수 하면 무조건 잘 되는 줄 알고 이렇게만 하다가 보니까 누적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한 번에 푸는 방법.
누적을 해놓은 걸 한 번에 푸는 방법은 지금도 그랬고 처음에도 그랬고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왜 어려워졌는가를 이것을 파고 파내가지고 내가 모순이 있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 행동을 하는 게 있으면 이걸 바로는 길만이 두 분 다시 어려움이 겪지 않고 더 좋은 길로 가는 더 좋은 삶을 살게끔 해주는 길이었었는데 이걸 안 한 겁니다. 지금 내가 많이 어려워졌다면 지금 여기서부터라도 내가 할 짓을 해야 돼. 내가 모르고 살면 배워야 되고 배우고 나니 내가 좀 이해가 되면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하는 만큼 풀립니다. 노력 안 하는데 풀어주면 하느님이 반칙하는 거고 부처님이 반칙하는 거고 신들이 반칙하는 거예요. 이 결과는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기복을 해갖고 얻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풀리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풀리고 나면 거기서부터 그 안에 속성의 잘못이 있는 것들, 내가 어려워졌을 때 무조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 이것만은 변함이 없어요. 이 답은 이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임시방편으로 어려움이 풀리고 나면 스승님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하는 그 자체만 해도 임시방편으로 전부 다 어려운 거는 다 풀어줘요. 기본은 풀어주는데 이거 풀리고 나서 내 공부를 해야만 돼. 그리고 내 습관이 잘못된 거는 고쳐야만 돼.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부터 또 더 좋은 이 길을 열어주고 또 더 지적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무조건 저 선생님 앞에 와가지고 나는 공부 몇 번 갔으니까 열어주십시오. 공부 천 번을 놔도 못 열어줘. 여기에는 가르쳐주는 데고 가르쳐주는 것을 내가 이해를 했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는 다시 물어갖고 이해를 시키달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특권이고 권한이에요. 내가 입을 안 띠다면 이런 것도 내가 헷갈리지 않았을 건데 당신이 입을 띠서 헷갈리지 않느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내라. 이렇게 하면 나는 해줘야 돼.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어중간히 했다가는 내 매가지 잡혀요. 오늘날은 그런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식할 때는 아무 때나 이야기해도 모르니까 그냥 다 받아줬는데 지금은 전부 다 도인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왔으니까 지금 이 선생님 말을 이래 듣지 딴 데 가면 들어요. 아이고 우리 마을에 가면 내가 도인이에요. 전부 다 그런 분들만 와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한테 딱딱 맞게끔 집어가지고 딱딱 안겨주면 택도 없는 놈 아이가 대빵 그럴 분들이에요. 내가 어려워졌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로 지금 이 법을 만난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회생할 길이다. 이 법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큼 노력을 한 것이 또 우리가 더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려고 하는 데에 정법을 만나는 것이다. 이 법을 만나가지고 내가 조금 마음에 와닿는 게 있거든. 요것만 가지고 노력을 해라. 다른 사람 잘못은 놔두고. 다른 사람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도 잘못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고 내 잘못이 있고 그 사람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더 답답하면 내 잘못이 70%고 그 사람이 더 답답하면 그 사람이 70%인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사람이 찾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 내가 더 답답하면 내가 찾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더 어려운 사람이 70% 잘못을 했으니까 내부터 내 거부터 찾아가지고 그 사람 거는 내가 신경 쓰지 말고 내부터 반성하고 내부터 바르게 돌아가면 그 다음에 그 사람께 바르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런 것이지. 저 사람이 반성하면 나도 할 끼인데 그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내부터 반성을 하고 내 행동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노력을 할 때 상대는 돌아옵니다. 이게 3대 7의 법칙이에요. 아픈 사람부터 노력해라. 어려운 사람부터 노력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바르게 돌아오느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이 남을 욕합니다. 절대 내가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부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좋은 일이 자꾸 생길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때까지 뭐 이렇게 죽어가던 집에 뭐 어떻게 어려움이 오든 이런 게 오는 게 아니고 요거는 중단되고
인자부터 좋은 이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환자가 많이 생겼고 집에서 막 죽어갈라 그러고 이하면서도 이렇게 우리는 애 먹고 있는데 아 내가 공부를 바라면 그런 사람은 갈 사람은 보내줄 것이고 회생할 사람은 살려줄 것이고 주위의 사람이 어렵지 않게끔 만들어지는 방법으로 전부 다 정리해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여기 이제 새토막으로 논하죠. 이게 7시간을 잔다든지 8시간을 자면 새토막으로 논하지는데 처음에 수면을 했을 때 무슨 작업을 하느냐예요. 우리 어떤 공사를 해도 기초가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는 거잖아요. 마무리하는 거. 그래서 마무리가 아까 이야기하는 세포를 생산시키는 시간이 마무리. 거의 세복 시간이죠. 세복 시간. 그 다음 한밤 시간에 이럴 때는 엄청난 작업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세포 조정할 때는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거라 그때는 피부도 재생시켜주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앞에는 또 다른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앞에부터 해갖고 독성을 막 내보내진 않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가리는 시간이죠. 뭔가 정리하는 거. 정리를 해갖고 중간에 딱 들어가니까 이때는 막 작업이 들어가는 거지. 그런 거 들어가고 그럴 때는 어떤 시간이냐. 사람을 또 들고 저 던지도 몰라요. 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들이 그치 최고로 좋은 시간이에요. 그거는 이런 걸 과학적으로 다 이게 계산적으로 딱 알면 사람은 27분 동안에 어떻게 해도 어때 그 저거 이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27분 하루에 그 어떤 시간이 있단 말이죠. 27분 그 안에 이때는 들고 참에서 도둑질 해가도 안 들켜요. 여기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 27분이 아주 중요한 시간 요거만 자고 나면 다른 거는 설잠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돼.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건강을 이게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 자연계에서 작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들고 냈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고는 게 있어요. 근데 더 이야기하면 또 더 깊어지니까 수면할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이 해주는 거예요. 수면하는 시간은. 그래서 여기 수면 시간이 30%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 수면 시간을 30% 주는 게 자연이 활동을 해갖고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은 수면을 취하고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최고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 땅에는 사계가 뚜렷하고 밤낮이 뚜렷한 시간을 항상 주어지고 계절마다의 주어 시간은 밤의 시간이 차이가 나고 활동력도 차이가 나고 모든 것을 다 겸비해갖고 이루어지게끔 만들어놓은 게 사계가 뚜렷한 대한민국 우주에서 최고 축복받은 곳이에요. 사계가 뚜렷한 게 뭐까지 가느냐 하면 게으를 수 없다까지 가는 거예요. 사계가 뚜렷하면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근데 한계절만 있는 데는 게을러질 수가 있는데 사계가 뚜렷하면 조금 이렇게 춥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금방 보면 더워갖고 다 내비려야 되고 벗어 던져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벗다가 보니까 또 뭔가 준비해야 되고 막 이렇게 사계 동안에 아주 이것은 너희는 계속 돌리는 거죠.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진화 발전을 최고 잘 하고 있는 게 이 해동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세포 발전을 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몇천 년 동안 이 세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작업이 있었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자손들을 태어나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발전된 건가 보라고 이제 이 일이 펼쳐지는데 몇천 년 동안에 문물을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그걸 겁내하던 사람들이 몇십 년간에 세계에 있는 문물을 다 들어왔는데 이걸 전부 다 소화해내고 저마다 지 자리에서 성장을 하는 거죠. 싸움을 안 하고. 이 대한민국이 웃기는 나라거든요. 이게 어떤 나라도 사상이 두 개 이상 세 개 들어오면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암투가 일어나서 이거는 세상에 꼬라지가 안 돼. 지금 인류를 안 보고 있어. 종교 몇 개가 합산해갖고 같이 운영 못 하는 나라예요. 여기는 5천 개가 들어와도 전부 다 소화를 하는 나라예요. 그래갖고 싸움을 안 해. 그게 지금 그런 일이 여기에서 몇십 년 동안 펼쳐지는 걸 우리는 지금 몸소 겪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흔들리고 있지만 이 부작용이 무엇인지 이걸 가닥을 잡아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인재는 전부 다 너희들이 저마다 소질을 갖고 성장을 했으면 인자는 융합을 할 때예요. 모든 사상이 융합하고 모든 종교가 융합할 때다 이 말이죠. 안 하면 너는 도태돼요. 융합한 이는 조직만 인자 남고 다 도태된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 모든 조직이. 그러면 인자는 기업도 융합해야 돼.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융합할 조짐이 보이는 것들이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고 하니까 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 얘들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시키려고 지금 전부 다 흔들고 있는 거예요. 뭐 인자는 융합해야 돼. 융합해갖고 기업이면 몇 개 기업이 어떻게 융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야 되고 밑에는 그 밑에를 전부 다 같이 합산해가 가야 되고 요렇게 해갖고 인류를 상대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네 잘났다 내 잘났다 넌 다 깨져버려 죽어. 돈 벌라고 기업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힘을 가지려고 지금 기업이 살아나는 건데 힘은 어떤 힘이냐는 거예요. 무슨 힘을 쓸 때 힘이라고 하는 거냐. 이런 걸 다 지금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끌어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모든 종단도 융합종단이 돼야 돼요. 융합을 해서 뭐 불교다 기독교다 뭐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렇다고 합쳐갖고 막 그냥 뭐 뒤섞이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장점과 너희들의 장점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 사회 어떻게 펼쳐질 거냐 이런 걸 융합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에 필요하게끔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 조직이 전부 다 새로운 재조정을 합니다. 잠은요, 네 할 일 다 했으면 잘 자거든요. 근데 네 할 일 다 못 했으니까 불안하게 잠이 안 와. 왜? 두드리 맞을까 봐. 그거는 그건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하루에 숙제가 있거든요. 우리한테 주지는. 니한테 펼쳐지는 이것이 내한테 숙제인데 그냥 대충하고 넘겨보소. 그럼 지금 내가 불안해져요? 안 해져요?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불안한 걸 알아. 그게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이 마감 오면 더 하지. 일처리 안 해놓고 마감이 오면 뭐 호들갑 떨어야지. 그러니까 뭐든지 내 앞에 주는 이러한 환경이 내한테 어떤 일을 처리하게 돼가 있는데 이걸 처리는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니까 이제는 너는 잠자면 얻어 터질까 봐 잠을 못 자. 왜 안 오는지를 몰라. 그러면 치매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안했던 사람들. 이러면 이게 쌓이면은 네가 치매 오는 건 당연해. 치매는 천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을 안 하면 불안하고 네가 할 일을 안 하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거는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을 바꿔버리 그러면 이렇게 요새 이렇게 요새 그 일 잘 못하는 거야 하고 모아서 그렇게 근데 오 정법 들어가 안 들려요? 정법 들으면 잘 들리죠? 재밌죠? 재밌는 거 해. 아직까지 정법을 듣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을 치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무리 공부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정법을 듣고 신나, 재밌어, 좋아. 그러면 부친기도 꾸무에 공부하고 막 떡을 가면 떡도 무감에 공부하지. 이걸 굶어감에 막 깨치려고 공부하는 게 그때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무감에 신나게 이야기해감에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 그러면 잠이 안 와. 이야기한다고 잠 안 오는 거는 안 자요. 근데 고라 떨어지면 몇 시간을 자도 푹 자버리고 막 얼마 안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뭐 기운이 생생하고 막 펄펄하네. 그럼 우울증 안 오잖아요. 고민 안 되고 그럼 치매 절대 안 와. 이게 정법 만나서 재밌게 살아니까 지금 뭔가 들으면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하면 되지. 내일 걱정 왜 하노? 내일 일어나면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오늘 재밌으면 돼. 좋아가. 오는 사람하고 잘 지내고. 왜? 이제 오는 사람이 다 내 형제고 내 가족이고 다 오는데 그 사람들하고 뭐 내 계산하고 잘못 지내면 되는가? 좋으면 되지. 좋다가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나중에 일이 다 일어나. 좋은 일이 막 일어나 이게. 그 이제 전부 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즐겁게 지내고 재밌게 지내면서 이제 내 가족들을 다시 모을 때라 이제 잠이 안 오면 의아는 이게 할 일 없는 놈이 그새 재밌고 바빠 죽겠는데 뭐 잠을 왜 걱정하는? 잠 오면 되지. 지금 질문하신 분은 무슨 신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무속신을 받든 수련하면서 신기가 이제 열리든 뭐 기운이 열리든 뭐 이런 식으로 신통을 한 사람이다. 뭐 신통을 했으면은 신통이 어떤 신통 어떤 신통 어떤 신통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뭐 신공부할 때 그런 게 또 나오겠죠. 우리가 지금 무속신 지금 이 공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오만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 지금 질문하신 분이 꿈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시달리는 것은 꿈으로 갖고 지금 공부를 시키기 때문이에요. 꿈으로 가지고 모든 사회를 풀고 하는 것들을 꿈으로 지금 자꾸 공부를 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꿈으로 가지고 이렇게 많이 시달리면서도 선생님한테 질문은 이렇게 하면서 꿈 해몽책 이래가지고 이걸 독파를 안 했어요. 꿈 해몽책을 한 권 보기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한 권 보고 나니까 선생님한테 질문할 게 이거 다 나오네. 또 여기 모자라면 한 권 더 구해가고 보십시오. 요것도 모지려면 또 한 권 더 구해가봐. 세 권만 보고 나면 꿈은 내한테 절대 안 묻습니다. 이제 요,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은 공부를 하라고, 신통을 열어놓은 거니까, 이제부터 꿈, 이거로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데, 기본 지식이 안 차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꿈으로 주는데도 몰라. 아르켜 주는데도 모르는 게. 왜? 기본 지식이 없으니. 그래서 이 책을 보는 것은 기본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기본 지식을 갖춰놓은 바탕에다가 정법을 들으니까 확 풀리는 거죠. 꿈을 꾸는 거는 꿈으로 지금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신들이 나를 공부시킨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꿈을 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꿈에 시달린다라고 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꿈. 그 저녁에 잠 잘 안 오죠? 네. 여기 어떤 사람들이냐? 금체질들이에요. 금체질들이 어떤 때가 오면 이 발복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가 오면 새벽에 늦잠 자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저녁에 늦게까지 뭘 하느라고 안 자, 자오지가. 몰라. 뭐 그때 뭐가 할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뭘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뒤적거려서라도 앉아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놓고 새벽에 못 일납니다. 못 일하는데 꼭 일나야 된다라고 하면 체근감은 있어가지고 픽픽 썰어줘도 일나요. 또 여기 수행자 체질이라 그래. 수행자 체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때는 새벽에 일찍도 일나요. 어떤 때는 어떤 때가 온다라는 거죠. 요 공부할 때가 새벽 공부할 때가 있고 밤 공부할 때 저녁 공부할 때가 있고 그것도 이 깊은 밤에 공부할 게 있고 요럴 때가 한 번씩 오는 거죠. 그걸 몇 번 겪었죠 이렇게. 이제 이 지금 뭐 이게 새벽에 지금 뭐 못 깬다 해서 새벽에 발딱발딱 일어나고 새벽 3시만 되면 발딱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 마냥 뭐 할 것도 그렇게 없으면서 뭐 이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새벽에 뭐 지금 못 일하는 게 아니고 잘 일날 때가 또 있어서 우리 홍이 인간들 공부를 시킬 때는 어떤 때는 무슨 공부를 시키고 음양의 이치의 공부를 시키고 뭔가 공부를 시킬 때인데 이걸 우리가 뭔가 지도를 못 받고 스승이 없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때 시간을 그냥 보내고 그냥 보내고 그냥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 새벽에 일어날 때는 새벽 기운을 받으면 내가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할 게 있는데 못 낸 거죠. 요새는 이제 저녁으로 이제 뭔가를 할 게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는 또 막 이렇게 그 지치는 거죠. 저녁에 할 거를 바르게 하고 잤다면 두 시간만 자도 가뿐합니다. 바르게 했다면. 근데 저녁에 뒤척이고 이제 이렇게 뒤척이는 거는 지금 뭘 갖다가 아주 고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 피곤해지죠. 나중에 잘 때는 피곤하게 잤는데 밤에 다 안 풀리는 거죠. 왜? 자면서도 뭘 하거든요 이놈이. 푹 자는 게 몇 분 안 돼요. 그 뭐 한두 시간은 푹 잤다가 아니고 한두 시간을 자서도 그 안에서도 노상 슬잠 이 잠이 못 자요 이게. 왜? 저녁에 네 할 걸 안 했지 않냐. 어디가 잘못해갖고 부모님이 때릴래 매를 한 대 맞아도 맞고 자면은 속 시원히 잠이 잘 와요.
안 맞고 이게 피해가지고 잘 안 맞고 지나갔는데 밤에 왜 이리 잠이 안 오냐. 챙기갖고.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잠은 잠 안 와요. 어떻게든 기치덕거리다가 자, 이제 자는데 피로가 안 풀려. 힘든 거죠. 저녁에 내가 공부할 걸 공부를 바르게 하고 잠깐 자더라도 피로가 다 풀립니다. 이런 건 수행자들한테 특별한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운들이 와 있어서. 잠을 막 누구처럼 8시간 뭐 7시간 계속 다 자야만 풀리는 게 아니고 자연의 힘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그 기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지금 컨트롤을 잘 하면 되니까. 그래 지금 내 공부의 키를 잘 못 딴 거야. 그게 지금 막 헤매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나면은 잠이 편하게 자집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떤 훈련에 들어갔느냐 하면 너희들이 노동자일 때가 있었습니다. 노동자일 때는 어떻게냐? 9시 넘어 10시 되면 소동하고 자요. 그리고 새벽에 6시 되면 일난다니까. 이게 노동자 체질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9시 뭐 안에 뭐 10시 되면 자냐? 안 재우는 훈련을 시킵니다. 저녁에 안 재워. 뭘 컴퓨터를 하든 꿈쩍 깨든 막 테레비 보면서 뒤적거리든 안 재워. 왜? 저녁에 얼마나 기운이 있던데 니들이 일하는 게 저녁에 하고 아침에 새벽부터 기일 나갖고 노동자도 아니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저녁에 하고 아침에는 좀 편안하게 늦잠 자고. 지금 때가 바뀌었어. 이게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도자 공부시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말이죠. 과거의 지도자형하고 미래의 지도자형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짜로 이제 뭔가 잘 갖춰진 회장님이라든지 사장님이라든지 무슨 오너라든지 이래 되면 일을 잘 정리해놓고 시키면 내가 새벽에 나가서 할 일은 없어요. 과거에는 사장이 부지런히 떨어야 따라온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노동계 시대고. 예,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이런 거를 할 때는 저녁에 잘 돼요. 그래서 저녁에 전부 회의도 하고 논하고 막 이러면 뭐 해요? 천신들이 출몰을 합니다. 저녁에 우리가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누고 뭐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안 자면 신들도 안 자요. 우리가 작업을 하면 신들도 작업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새벽에 되면 이제 이제 신들이 새벽에 출몰할 때가 아닌 거죠. 전에 우리가 막 이렇게 수련 공부하고 이럴 때는 또 신들이 새벽에 왔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인시가 되면 일 나가지고 탁 산에 있어도 전부 다 이러고 있을 때가 있었죠. 탁 이래갖고, 이래가 해 올라올 때까지. 그럴 때까지. 그러니까 새벽에 일 나가지고 이거 안 일어나고 늦잠 자잖아요. 산신이 와갖고 들고 차고 가보거든요. 뭐가 뚱 해가지고 일나보면 막 이렇게 시간이 너무 벌써 이게 깨운단 말이죠. 지금은 새벽에 늦게 자도 안 깨워. 그럴 때가 아닌 거죠. 이렇게 지금은 아주 이 지혜를 발휘할 때고, 과거에는 우리가 성실함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고, 이게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성실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 공부를 해야 돼요. 아주 재밌게. 이렇게 하고 쉴 때는 쉬고 이런 걸 놔야 된다. 너무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인자하다 보니까 와 이거 공부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이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공부 딱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을 하든 우리가 딱 할 때는 재밌게 이렇게 듣고 너무 좋다 이걸 그다음 딱 놓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러면 됐어요. 법을 만났잖아. 길을 알잖아. 인자는 하면 되는 거니까 안심을 나니까 벌 받을까봐 걱정도 하지 말고 그게 재미있게 법문만 들으면 돼요. 듣고 또 내 할 일을 하면서 또 듣고 내 할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뭐 하나 탁 따지지 또 이래 물리가 터진단 말이죠. 요래가면서 세상이 보이는 게 또 틀리고 내한테 확 와닿는 게 또 틀리고 이래가면 내가 딱 자꾸 바뀌니까 법문을 재미있게만 들으면 돼.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듣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들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비를 열어보자. 우리가 그 사회 활동을 해보자.
우리 그 사회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회원들로 모아가지고 지역 지역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만지는 공부로 돌입하자. 이제 요걸 지금 준비하는 거죠. 우리 공부만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행기심으로 사회 접근해서 실전 공부도 하는 거예요. 실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던 이것이 이 사회 적응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실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니까 너무 이게 강박관념 가지고 공부를 막 하려고 이러지 말고, 아, 우리 형제들이 이제 만났잖아. 한테 그런 법이 나왔잖아. 우리한테 필요한 또 우리한테 유익한 우리 공부에 딱 맞는 이런 법을 계속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스승님이 나왔는데 세상에 뭐가 걱정해? 그렇게 전부 다 요새 간이 배 밖에 씩 나오다가 처음에는 간이 커져. 이제 막 좋은 거죠. 조금 있으면 간이 배 밖에 나와. 나와시면 됐지. 그걸 또 줘 담네, 이제. 그래, 불안하게 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어? 아니, 그냥 편하게 가세요. 가면.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해주고, 때가 되면 이렇게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재밌는 일 코스로 가. 그런 거를 우리가 공부 키를 잡을 땐 너무 이렇게 갖고 진짜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 공부 안 돼. 그 신경 쓰는데 이 공부는 이 듣기만 아직 안 들어와, 이게. 아, 이게, 그, 이게 좀 운용이 안 돼, 안에서 이게. 긴장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놓으세요. 아, 세상에, 왜, 그, 저, 내가, 그, 저, 들으니까 제일, 그, 잘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 미스터 심플, 저거. 어? 가다가, 막히면 둘로 가면 되고, 뭐, 이래. 그 노래들 한번 불러봐봐. 그 잘 알지? 그, 저, 이제, 편하게, 선생님이 이제 이끌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전부 다 환경들이 풀려가면서, 팍,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러잖아. 3년만 우리 사회 접근을 하면서 바르게 한번 활동해보자. 우리 인생이 어떻게 길이 열리는지 그때 보자.